자, 벌써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이성균 씨. 오늘 무려 19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5시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허준 변호사님, 1차, 2차, 3차 때 표정을 좀 보면 오늘은 좀 단호해 보인다는 좀 얼굴 표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오늘 이 조사 거의 20시간 가까이 긴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큰 차이점은 그거겠죠.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이게 무죄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경찰 쪽에서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염색도 새로 하고 좀 더 목소리도 약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조금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조사가 많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확인할 내용이 많았다는 뜻일 겁니다. 예. 지금 이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새벽 5시까지 이렇게 길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관련 사건이에요. 3억 5천을 공갈범에 줬다는 거잖아요. 이성균 씨가. 그렇죠. 협박을 네. 당해서 줬다는 건데 지금 이 여실장과 이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갈범 또 하나의 공갈범과 이성균 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공갈 협박범들은 마약인 줄 알고 했다. 최소 5차례 이상 뭐 필로폰, 케타민 등의 환각 효과가 있는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성균 씨는 나는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도 없고 모르고 뭔가를 먹었는데 협박당해서 지금 3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넸다라는 예. 거거든요. 이 두 사람 이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성균 씨 몸속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성균 씨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첨예하게 질문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이성균 씨 몸속에서 마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협박범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요. 사실 이 마약을 제공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혐의에 사실 그렇게 유리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실제로 제공했고 공갈한 것까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이성균 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대리원이 이미 무혐의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성균 씨도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많은 그 국민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3차 조사까지 마쳤으니 결론 나오겠죠. 그 결과도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